안녕하세요. 하이. 잘 보여요? 잘 보입니까? 태양이 왔어요. 제가 방금까지 카페에서 이제 조금 놀다가 왔는데, 또 카페에서 놀다가 이쪽으로 또 옮겨서 오신 분들이 있겠죠? 그쵸? 우리 판타지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디 보자. 오늘 뭐 했어? 오늘 저 혼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오늘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카페에서 놀고, 영상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판타지는 뭐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다 왔어요? 오늘 주말이고요. 토요일 저녁 10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집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아직도 일 중인 분은 없겠죠? 운동하고 있다고? 사전투표, 내 생각했다고. 밥은 먹었어요? 저는 먹고 왔는데. 뭐 먹을게. 뭐 먹었는지 아는 사람. 판타진 알죠? 네네. 떡볶이 나왔어. 떡볶이 나왔어. 아니, 유난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날 떡볶이를 먹었더라고. 오늘도 그렇고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카페에다 딱글 달고 보니까 아, 오늘 또 떡볶이 또 먹었네. 맨날 저녁 먹은 거 여러분 물어보면 맨날 떡볶이 먹었다고 하게 되는데, 맨날 먹는 건 아니고요. 날짜가 항상 그렇게 돼요. 뭐 하려고 하면. 튀김이랑 순대는 오늘은 떡볶이만 먹었는데, 튀김이랑 순대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튀김에서는 김말이 좋아하고요. 김말이랑 고추튀김, 그리고
뭐다 좋아해요. 튀김 뭐 오징어도 좋아하고. 네, 순대도 좋아합니다. 아직도 저녁을 안 드셨다면 다들 지금 늦었으니까 간단한 게더 챙겨 먹어요. 에스에프나인, 태양이가 에스에프나인 콘서트에서 가장 하고 싶은 노래가 뭐냐고 지금 여쭤보셨는데, 저는 저는 굿가이로 한번 콘서트를 해보고 싶네요.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굿가이를 콘서트에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빨리 보고 싶다. 아, 여러분, 저 오늘 먹을 거 가져왔어요. 뭐게? 뭘까? 궁금한 사람 모르겠죠? 짜라란. 청포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먹으면서 먹으면서 얘기 나누려고 갖고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먹으면서 저 보잖아요. 나도 먹으면서 하려고. 심심하니까. 입이 심심하니까. 제가 사왔어요, 보면서. 맛있겠죠? 떡볶이도 먹었고, 청포도도 먹고 있고, 맛있겠죠? 아, 제가 어제 밥을 먹고 운동을 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와, 제가 막 운동을 막 멤버들처럼 막 하드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와, 어제는 진짜 운동은 밥을 먹고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꼈습니다. 진짜 역시 사람은 느껴봐야 돼, 직접. 아, 진짜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진짜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다시 했어요. 쉬었다가. 판타지는 숨쉬기 운동하고 있대요. 태양이 영어 공부는 어때요? 영어 공부는 사실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지금 복근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기해. V앱 보면서 어떻게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한가? 가능하시다면 한번 인증샷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도장 하나 찍어드릴게요. 요즘 게으른가요? 아, 제가 요즘 게으르냐고요? 아, 뭐 저치고는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근데 또 할 건 다 해요. 저는 할 거는 다 하는 남자랍니다. 아, 이게 제가 원래 패드를 여기서 노래를 틀고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댓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패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노래를 트느라 제가 댓글을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이 안 보여요. 다육이 받았어요? 다육이 지금 여기 밑에 회사에 있어요. 지윤이 형이 잘 키우래요. 매일 회사 와. 거의 매일 오죠. 작업실이 회사에서 대부분 하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문리버 올렸잖아요. 인스타에. 잘 들으셨어요? 제가 갑자기 영화 보고 여러분한테 또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또 불렀어요. 여러분, 그 살짝 잠들 때쯤에 살짝 뭔가 노래 더 잘 들리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좀 올렸거든요. 살짝 잠에 취해 있을 때 뭘 들어도 살짝 조금 살짝 비몽사몽한 상태로 들으면 태양이 노래 잘 부르네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게 살짝 노렸어요. 지니어스 태양이를 다음에 또 꽂히면 또 들려드릴게요. 찬이 브이앱 뭐라고? 넘어가 버렸다. 기타 언제 배웠어? 기타는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고요. 처음에 잠깐 이제 방과 후 학교로 좀 배우다가 그 뒤로는 계속 혼자 쳤어요. 그냥 무작정 사가가지고 시작했었는데 또 기타를 하다가 갑자기 춤을 춰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비밀은 아니고 그냥 에피소드? 진짜?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원래 여러분 FNC에서 밴드팀이 될 뻔했어요. 충격. 유태양 밴드팀 될 뻔? 물음표? 몰랐죠? 몰랐죠?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몰랐죠? 방금 알았는데라고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밴드 팀이 됐다면 아마 옆에서 기타를 치고 있겠죠? 하지만 댄스 팀이 됐네요. 몰랐어? 아니, 그렇게 잘 치진 않았는데 그냥 악기를 그냥 하니까 될 뻔했다는 거지. 잘 쳐서가 아니라 기타 들고 회사에 와가지고 막 오디션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런 거예요. 몰랐죠? 거짓말이래. 웃기다.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봄, 가을 좋아해요. 봄, 가을. 봄은 상큼해서 좋고요. 가을은 선선해서 좋아요. 다들 비슷하겠죠? 너무 뻔한가? 살짝 뭔가 너무 춥고 더우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책 가기 좋은 날 그런 계절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가을이 어울리대. 가을이 어울립니까? 가을 산책? 요새 몇 시에 자? 피곤하지 않아? 피곤... 뭐라고 한 거지? 피곤... 넘어갔어. 피곤하진 않아? 요새는... 예전만큼 그렇게 늦게 자진 않으려고 해요. 너무 늦게 자면 하루가 조금 피곤해져서 늦어도 한 3시 안에는 자려고 합니다. 휘영이랑 새벽에 고기 먹었다면서. 어? 제가 얘기했나요 이거? 내가 얘기했던 건가? 휘영이랑 얼마 전에 그 고기 먹었고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태영 오늘 기분 어때? 오늘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놀고 있죠? 그쵸? 오디션 썰 풀어줘. 오디션 썰 풀어줘. 아, 오디션. 썰이 너무 많은데, 그럼 나는.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되게 이런저런. 기회들이 있었어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그냥 FNC 이 회사에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왔었어요. 놀랍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다 놀라고 있어. 헐. 우와. 헐. 겁나 놀랐다. 놀랐죠? 예상치 못했죠? 제가 여러분 좀 풀잠은 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캐스팅이 돼서 왔다가 그때는 이제 가수 지망생이 아니었어서 다시 또 되돌아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밴드부 들어가게 돼서 악기 연주하고 나서 다시 오디션을 봤어요. 기타를 들고 와서. 근데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그때 한번 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춤을 이제 배우고 다시 또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SF9과 멤버들과 이렇게 데뷔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2년이 있대. 춤을 생각보다 늦게 시작했네. 춤을 그렇게 빨리 시작하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춤을 시작했고요. 진짜 몸치였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진 않으니까 처음에 되게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 됩니다. 살짝 안경 써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살짝 분위기가 뭔가 옛날 얘기하는데. 몸치였다고 하니까 놀라. 안경 도수 있는 거야? 안경 도수 없는 거고요. 안경이 도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눈이 작아질 텐데 이것도 좀 작아 보인다. 그대로죠. 이거 시력 보호용이에요. 저 작업할 때 쓰고 이래요. 이거 안 쓰면 눈 나빠져요. 근데 쓰고 했는데도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컴퓨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진짜 예전엔 여기서 댓글 다 보였는데 지금 안 보여요. 1년 사이에. 멤버들 첫인상. 멤버들 첫인상은 가장 멋있었던 사람은 있어요. 멤버 중에. 첫인상. 맞춰봐요. 누구게? 누굴까? 맞춰봐요. 내가 누굴 가장 멋있게 봤을까요? 첫인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인상. 지금 많이 나와. 영빈, 휘영, 재윤, 영빈, 로운, 찬이 다 나오고 있어. 인성,
휘영이 지금 다 다르게 나오니까 저 처음에는 그 인성이 형 안녕하세요. 인성이 형 첫인상이 정말 좀 멋있었어요. 막 이렇게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되게 잘생겨가지고 처음에 첫인상 보고 나서 엄청 놀랐었어요. 몰랐죠? 주호 형은 살짝 좀 마티형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쎄 보였고 그리고 되게 처음에 그 회사 이런 거 많이 알려줬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 그냥 들고 하는 게 편하겠죠? 주호 형이 경력이 제일 기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은 제가 먼저 봤다는 거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TMI 생각 좀 해볼게요. 뭐가 있지? 일단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TMI잖아요, 여러분.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이니까. 그리고 작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판타지 알고 있죠? 작업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곧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준비 중입니다. 알고 있어요. 네. 오빠 모세미 놀이터 기억하나요? 오빠 모세미 놀이터? 아 뭐였죠? 모세미 놀이터가 어디 있더라? 목동이었나? 목동 친구인가 보네 이 친구. 다른 멤버들은 여기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생일인 분들이 있다길래 판타지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은 365일 생일이니까 SF9만의 생일. 아, 요즘 또 노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실시간 차트. 아까 저기 뭐냐
댓글에서 판타지 분이 추천곡으로 곡들을 써주셨는데 요즘 이 곡이 또 좋다고 하네요. 드라마 OST인데 아까 올려주셔서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Take care, don't worry. 오늘은 몇 시에 잘 거야? 아, 오늘은 좀 일찍 잘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한번 부지런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보카도 자르는 방법이지 알아? 이제 알아요. 맛 찍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아보카도를 이렇게 절반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열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잘라버렸는데 씨까지. 뭐 어쨌거나 잘 만들었잖아요. 그럼 된 거죠. 최근 들은 엑소 노래는, 야, 오랜만에 또 엑소 선배님들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최근 들었던 노래는 그거 들었어요. 다한 순간. 다한 순간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솔로곡도 들었어요. 최근에 나온 거. 그건 이제 솔로곡이니까. 태양 지금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니? 드라마 요즘은 딱히 보는 건 없고요. 요즘은 진짜 뭐 딱히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해줘요. 나 찾아볼게요. 짜장면 or 라면? 저는 라면이요. 왜냐하면 내가 라면을 잘 끓이니까. 그리고 그저께 짜장면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 짜장면에 대한 생각이 없어. 우리도 한번 끓여줘용. 어떻게 끓여줘? 끓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참깨 맛있다. 참깨 맛있죠. 근데 라면은 깔끔해야 돼요. 깔끔해야 계속 생각이 나는 라면입니다, 여러분. 뭐 취향은 다 다르니까. 학교 빠른으로 갔어? 아니면 연도 맞춰서 갔어? 저는 연도 맞춰서 갔어요. 빠른으로 가진 않았고요. 빠른으로 갔으면 이제 주호 형이랑 친구겠죠. 야 백주 이러겠지. 야 김로운. 네 지금은 서구 형 이러. 주호 형.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요즘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딸기 좋아하고요. 딸기랑 청포도랑 같이 사서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청포도 가져왔고요.
그렇습니다. 도발해보자. 도발 어떻게 해? 도발을 왜 해? 무슨 꽃 좋아해요? 아, 무슨 꽃 좋아하냐? 아, 꽃 진짜 웬만하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원래 꽃 중에서도 노란색을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이름이 뭐 리시안 셔츠 이런 것도 있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찾고 있어요 이름. 아, 비댄스. 비댄스 맞나요? 비댄스 꽃 좋고요. 프리지아도 좋은데 요즘은 요거에 꽂혔습니다. 판타지 꽃 많이 하네. 네, 비댄스. 바이댄스라고도 불러요. 비댄스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름이래.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네. 바이댄스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영화 추천해 주세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영화 추천을 받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제가 영화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요즘엔 아이고 폴드를 방금 눌러가지고. 바이댄스는 그 흙에서 피는 꽃이에요. 화분꽃. 그건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꽃이고요. 아, 그리고 TMI 하나 더 있어요. 내일은 저기 뭐냐, 엄마랑 좀 데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비밀이에요. 영화 한번 볼게요. 찾아서. 멤버들 연락처에 뭐라고 저장했어? 멤버들 저는 그냥 이름으로 해놔요. 뭐 서구형, 주호형, 뭐 휘영이, 찬이 이렇게 심플해요. 야식 추천해줘. 야식. 야식.
야식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은데 뭐 기왕 먹을 거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족발 가시죠. 족발. 족발 드세요. 맛집 한 군데쯤은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쵸? 요즘 또 음식점은 뭐 찾기 쉬우니까. 베라 무슨 맛 좋아해? 저는 초코 맛 좋아하고요. 뭐 그런 거 좋아해요. 뭐냐? 아몬드 봉봉? 족발 맛있겠다. 공차 취향은? 공차 취향. 저 안 그래도 여러분 공차 카드 있어요. 짜자잔. 쿠폰은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공차 저는 그거 뭐냐, 대표 메뉴 뭐죠? 그거? 보라색? 그거?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좋아하고요. 아, 그 타로라고 하나요? 타로 좋아하고요. 다른 건 사실 뭐 안 먹어봤어요. 밀크도 좋아해요. 태양이는 민트 초코 좋아해. 저는 민트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해요. 민트 초코는 조금 제 취향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초코 좋아합니다. 판타지 실망했어 지금. 내가 민트 초코 안 좋아한다니까. 겁나 점점점이야 지금. 네, 저는 민초단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초코단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내가 답을 해줄게요. 벌써 40분 지났어. 아, 녹차도 좋죠, 녹차. 녹차 좋지. 녹차는 좋아해요.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해요. 녹차 맛, 초코 맛 이런 거 있잖아. 질문들이 아주 재밌는 게 많이 올라오는데, 태양이 좋아하는 스포츠 있어? 스포츠 저는 진짜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스포츠 중에서는 뭐 배드민턴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나요? 배드민턴도 운동이니까 배드민턴 좋아하고요. 농구도 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아, 보는 거 말고 하는 거 좋아해요. 태양이 에어팟 이름 뭐예요? 에어팟 저 예전에 공개했어요. 판타지라고 저장했어요. 태양이 최애 치킨은? 최애 치킨? 아, 저 치킨 진짜 다 잘 먹는데, 아, 치킨 어제 사실 야식으로 치킨 먹었어요, 여러분. 아, 이거 비밀이었는데. 그거 먹었어요. 그 교땡 치킨 먹었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윙이랑 그 미니봉 섞여 있는 거 반반으로 먹었고요. 다 안 먹었어요. 맛만 봤고요. 저도 양심은 있으니까요. 네. 태양이 싫어하는 음식 있어? 태양이 저는 싫어하는 거 진짜 없는데. 글쎄요, 싫어하는 거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네. 건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부터. 건포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진짜 안 좋아했어요. 이 와중에 건포도 은근 먹을만해 점점. 아, 후라이 반숙이 좋냐 완숙이 좋냐? 저는 반숙을 더 좋아합니다. 반숙을 더 좋아하고요. 계란, 네, 계란 좋아요. 아, 여러분, 맞아. 요즘 일교차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감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 덥다고 얇게 입고 나오면, 밤에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낮에 16도인데 밤에 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것도 TMI인데 아 일단 지금 문리버 자장가 들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잘 준비해요. 벌써 50분이야. 얼마 전에 그 선배님 한 분 만났는데 좀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 또 제가 언어 공부하잖아요. 근데 언어로 막 대화했어요. 재밌겠죠? 그냥 선배예요. 배우 선배님인데 대화를 하면서 요즘 많은 거를 조금 느끼는 중입니다.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I'm going your way to drifters all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요즘 제가 가뜩이나 공부하잖아요. 언어 공부하는데 막, 막 이러 막 영어 이런 걸로 질문하시니까 재밌고 좀 힘들었어요. 어, 판타지가 지금 화이팅 이랬어. 작심삼일 아닙니다. 근데 제가 또 잘한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잘하나요? 저? 아직 막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근데 판타지한테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작심삼일 아니고 열심히 할게요. 다 잘한대.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슬슬 우리 잘 준비를 합시다, 이제. 저도 오늘 끝나면 이제 들어가서 음악도 듣다가 이제 일찍 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좋은 꿈 꾸고 잘 잤으면 좋겠어요. 안 된대. 파이팅 태양아, 파이팅 할게요. 이 노래 제목만 알려주고 갈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라는 노래고요. 저희 SF9 공식 인스타에 가시면 태양이가 부른 문 리버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들으면서 잘 자요, 여러분. 저도 오늘 들으면서 잘 잘게요. 알겠죠? 라스트 자장가예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고 내일 또 아직 주말이 안 끝났습니다. 일요일 활기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꿈으로 찾아갈게요. 잘 자요, 여러분. 알겠죠? 내가 또 잘 자라는 인사로 또 이거 귀여운 거 하나 해줘야지. 아보카도. 아, 이거 아보카도 아닌가? 여러분, 진짜 갈게요, 저. 굿밤. 여러분, 굿밤.